즐거움엔 TVN 흥겨움엔 밥반장. 호박, 가지, 생선 끝이죠 저는. 생선. 생선은 밑간해야 돼. 했어. 해놨어. 지금 뿌려놨어. 다 해? 다 전으로 해? 일단 한 개 다 할까? 그래. 몇 시간 걸리게? 원래 추석 때 몇 시간 걸리죠? 그 전날 하잖아. 몰랐어? 미래에서 언제 하나 하실지? 미쳐버린다, 미쳐버려, 진짜 미쳐버린대요. 전날 하지요, 원래 보통. 전 같은 거는 특히나 전날에. 하나씩만 해, 일단. 하나씩? 응, 응. 이렇게? 애호박으로? 똑같이. 주퀸이랑 똑같이. 전을 부쳐볼까? 전을 하는 거야? 전? 저기 뭐지? 저거 전이랬는데. 어? 야, 니네 야, 계란 입었니? 반대라면 어떻게 이거 하고 계란을 입힌 다음에 어쩐지. 해야지. 반대야, 반대. 반대야, 반대. 마이 갓. 계란 입히고 밀가루 미쳤지, 니네. 자, 이걸 아, 계란 입히고 밀가루. 자. 아니, 이거 그리고 이거 이 밀가루를 봐봐. 너무 많이 묻으면 안 돼. 그래서 그러면 안 털어. 익어. 그때 그 가루 맛이 나는 거야. 다음에 해봐. 엄청 얇게 털어야 돼. 이게 이렇게 덩어리로 붙으면 안 돼? 네. 어쩐지 이상하더라. 와. 그렇지. 그렇지. 속도가 붙고 있어. 자. 자, 좋아, 좋아. 자, 지금 여기는 광장시장. 전집이다 생각하고 광장시장 전집 잘한다 잘한다 어, 많다 많아 기름이 너무 많아. 아니에요. 이 정도 해야 돼요. 광장시장에서 이 정도 거의. 녹두 좀 붙일 때 네, 이 정도 한단 말이에요. 때. 오늘 진짜 축제다. 우리 지금 약간 동네 아낙들 같지 않아요? 그래갖고 동네 잔치 준비하고 얼른 이쪽으로 오셔서 얼른 드세요. 완전 그런 것 같아 지금. 완전. 그죠? 잔치 열렸어. 비유가 찰떡이네. 어. 얼렁얼렁 하시고. 아, 그냥 우리 동서들 이렇게 쭉 앉아서 일하는 거 보니까 아주 동서들 마음이 흐뭇하네요. 형님. 아, 아주머님 언제 오시는 건가? 아우, 우리 막내 동서는 처음 일해보나 봐. 이번에 새로 왔잖아요, 결혼. 이번에 새로 왔잖아요, 결혼. 시집 왔잖아요, 새로 아, 막내 동서가 새로 왔다는 뭐야? 뉴인, 언니. 아, 이번에 이제 루키, 결혼. 루키, 루키. 결혼. 새로 와가지고. 아니야. 얘까지는 결혼했는데 쟤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아~ 사귀는 중인데 온 거야. 너무 피곤하겠다, 너. 아 너무 피곤하겠다. 아 여자친구인데. 아 진짜 너무 피곤하겠다. 그런 상황. 탄식이 나온다. 탄식이 나와. 여자친구인데 왔는데 갑자기 왔는데 요리하라고 그러고 전부치라고 그래서 큰 형님이
그러네, 잘하네, 못하네, 막 뭐라 그러고. 그래서 또 싸우고. 응, 싸우죠, 둘이. 헤어지네 만에. 헤어지네 만에 집에 가서 이제 싸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식구가 없으니까. 맞아. 요즘엔 뭐. 진짜 그렇게. 이런 게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에 좀 막 북적북적했던 게 그리 그리워. 똑같은 멘트 대사까지 똑같아. 오, 빠르다. 이게 다부터 다 있네. 생각보다 뭐, 빠르지. 전 다 했어. 네, 아. 자 이제 생산해야지 생산. 네, 생산도. 자, 네 형님. 아유. 네. 새로 와가지고. 아유, 배운 적도 없을 텐데 고생이에요.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재밌어요. 아, 네. 그래요? 네. 재밌어요. 아, 그래요? 아유, 재밌대. 아유, 재밌대. 우리 셋째 동서는 말이 없어. 그냥 입이 햇발 나와가지고. 어, 대가족인가 보다, 이 집은. 아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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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은 대가족이다. 아유. 한번 맛을 봐봐. 가인 언니, 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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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드셔보시네요. 뜨거워. 맛있어. 야채에도 조금. 야채에도 간했지? 아니, 저기 찍어 먹을까봐 간장 만들어서. 투하. 이거 무슨 생선이에요? 몰라, 광어 같은. 광어. 왠지 광어. 약간 회로 먹는 느낌이었어. 아, 생선. 생선 나오는 거야? 오. 핫도그. 핫도그 소금이 뜨게. 지금 엄청 뜨겁지? 네. 어, 뭐지? 생선이? 대구인가? 와. 그런 계열이에요, 대구. 엄청 비싼 생선으로 지금 전하는 느낌이야. 그냥 비슷하게 생긴 거 있으면 막 쓸어 담았더니. 좋아요. 막 잘 잘 녹아, 입에서. 제육볶음하고 밥 볶을까? 여기다 볶는 게 맛있을 것 같아. 이번엔 제육볶음이다. 자, 이제 제육볶음, 갈비찜, 술찜 이렇게 남은 건가? 왜 바로 제육볶음 하나요? 담기게 부어야 되는데. 담기게 부었어. 이제 제육볶음, 갈비찜, 술찜 이렇게 남은 건가? 너무 많은데. 저요? 제육은 그렇게 많아. 프랑스식 제육볶음. 프랑스식 제육볶음. 다 프랑스식이라고 하더라고. 아니, 프랑스 재료로 프랑스 벌판에서 했으면 프랑스 고기지. 갈비찜 해요? 응. 와인 찜 할까? 그래요. 와인 좀 부어줘? 와인. 레드 와인 좀 부어드릴까요? 네. 맛있지 뭐. 쪽.
네. 그럼 맛술을 안 넣고. 네. 그럼 이것만 넣을게요. 네. 감자. 이 정확한 계량과. 언니, 나 그거 진짜 막 후뚜루마뚜루 했는데. 간장, 설탕, 다진마늘, 참기름. 아, 근데 배 같은 거나 막 키 이런 게 없다, 우리가. 어. 사과 있는데. 그럴까? 네. 사과. 사과? 근데 갈 수가 없어가지고. 있어봐. 다 칼. 먹었다면. 칼을 한 반만, 이거 반만 잘라볼까? 먹어봐. 아, 이게 긁어주려나? 아, 이게 긁어주려나? 아, 이게 긁어주려나? 오, 얘가 약해서 긁어지네. 오이. 오이. 갈아지네. 갈아지네. 오케이, 오케이. 오, 굿. 좋은데요? 아주? 삭삭삭삭삭. 애기들 갈아 먹일 때. 불닭소스 조금만 넣을까요? 우와. 불닭소스? 어, 어떻게 될까? 불닭 볶으면 소스를 조금 넣어보겠습니다. 예호. 어, 매워. 매워. 냄새만 맡아도. 매운 갈비찜입니다. 요리 프로그램 같지 않아요? 어? 왜 이렇게 진지한 거야? 말수가 완전 없어졌어. 그죠? 저 집중하고 있어. 너무 집중해서 요리를 하고 있어. 내가 한식 대첩 된다고 했어. 한식 대첩 인 프랑스. 전을 스텝들 좀 드릴까요? 네. 지금 더 식기 전에 얼른. 네네네. 좀 덜자. 저기 좀 덜어주자. 잽채 드세요, 잽채. 잽채스? 잽채스. 느낌은 이제 약간 명절 음식 느낌이 난다. 와, 나누니까 진짜 명절 같다. 밥좀 드세요. 엔조이. 어, 더 가져가. 전 좀 더 가져가. 많아요, 전. 엄청. 뭐 좀 먹으면서 해요. 아, 먹고 있어? 쪄 먹고 있어요. 역시 바로 먹어야 돼. 맞아. 저는 진짜 바로 먹어야 맛있어. 그래서 옆에서 계속 구울 때 옆에서 씹어 먹는 거 정말. 뭐야? 제육. 우와, 양념 제대로다. 와, 맛있다. 고맙습니다. 너무 여러분. 맛있다. 양념 진짜 제대로다. 고맙습니다. 야, 너무 매워.
너무 좋아요. 이거 먹으니까 진짜 초석 같다. 아, 전 먹으니까? 버터와 술을 떠나야 돼. 대망의 술집을 향한. 술집을 향한 이 기나긴 여정. 고추 매운 향이 장난 아니야. 와, 냄새 너무 좋다. 와, 와인을 찍었어. 와, 그래도 다 치우니까 되게 분위기 있는데요? 아, 이젠 즐기는 거죠. 아, 화이트 와인 먹어야겠다. 와. 죽이네. 너무 맛있지? 맛있어요. 와인 너무 그치? 맛있어요. 와인 너무 진짜. 맛있어. 이제 이거 먹어볼까? 하나, 둘, 셋. 오! 하나, 둘, 셋. 오! 오, 맛있는 냄새. 매운 냄새 확 나. 그치? 먹어볼까요? 파내는 게 힘들 수도 있어. 걔는 짜? 딱 좋아요. 딱 좋아? 지금. 네. 맛있어요? 짭짤하지? 맛있어. 와인을 부르는 맛이네? 맛있다.